자, 우리 집 생태 화장실이죠. 생태 화장실이고 그 옆에 퇴비장이 있습니다. 이 퇴비장은 맥주 만들고 남은 찌꺼기를 뒀는데 멧돼지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평탄 작업을 했네요. 이게 전부 맥주박입니다. 맥주박이 멧돼지들이 뒤섞어가지고 뭐 하여튼 이렇게 평탄 작업이 됐고, 어쨌든 이 안에서 발효는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. 지금은 다 얼어버렸네. 그치? 여기가 화장실 찌꺼기가 모이는 곳이죠. 저 안에 보시면은 전부 낙엽으로 덮여 있습니다. 여기가 좀 많이 차면은 끄집어내서 이쪽 퇴비장으로 옮겨가지고 충분히 보식이 되면은, 보수이 되면은 이제 그때 밭에 뿌리는 겁니다. 여기가 퇴비장 닫히는, 이렇게 닫아두는 곳이고, 이게 이제 낙엽을 모아서 이 안에 담아둔 쪽. 지금 이건 벌써 작년에 담아뒀는데 많이 안 쓰니까 네 다른데도 많네. 여기 안으로 한번 보시면 네. 그래도 자변기 스타일로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되어 있고, 경기는 바로 밑에까지 바로 들어가는 그런 방식이죠. 여기가 경치가 좋습니다. 이 창문을 달지 않고 바로 전부 이렇게 튀어났기 때문에 이 삼면이 이렇게 튀어있는 그런 형식이죠. 여기는 가끔씩 그 내려오는 노루나 고라니를 관찰하는 그런 장소로도 사용됩니다. 얘들이 이 안에 숨어 있으면 정말 가까이까지 다가오거든요. 아직까지 찍어보지 못했는데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베라, 이리 와봐. 이리 와보세요. 화장실 아직까지 여기 내려가는 계단을 안 했어. 음식으로 나무 조각을 받은 상태입니다. 어쨌든 휴지가 저기 있고, 휴지통 있고, 일단 휴지는 따로 모아 분리수거를 해서 우리는 그런 방식이죠. 자, 문을 닫고 바람이 자꾸 열리니까 저렇게 잠궈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